JMS 새벽 잠언 말씀. 하나님이 뜻을 두고 행하시는 것들은 모두 웅장하고 엄청나다. 지난날 각자 신앙을 죽은 데서 다시 살리시고 육신도 어려운 데서 살리시고 도우셨다. 신앙적으로나 육적으로 보면 홍해바다를 건너게 한 기적이 있었고 광야 벌판에서 끝까지 인도해 주신 기적도 있었다. 하나님과 성령님과 성자가 끝까지 인도하심으로 애굽과 신광야 같은 삶을 벗어나게 하여 시대 가난 복지에서 살게 해놓으셨다. 매일 삼위와 주께 감사와 사랑의 영광을 돌리며 살아야만 이 시대에 주신 축복을 누리게 된다. 신앙도 열정의 마음이 식으면 다시 하려고 해도 너무 힘들다. 할 때 행하는 것이다. 할 일을 두고 미루는 것은 지혜가 아니다. 정신과 마음과 생각이 하고자 할 때 하게 되는 법이다. 그때가 하나님의 뜻에 맞는 때다. 하나님이 뜻을 두고 행하심을 절대 믿어드리고 감격하며 좋아하고 사랑하고 기뻐하며 같이 장단 맞춰 노래하고 악기를 연주하여 울리는 신부가 되어라. 하나님이 자신의 뜻대로 해놓으신 후에 보낸 자를 통해 그 행하심을 매일 증거하고 이야기해 주어 따르는 자들도 같이 감사 감격하고 사랑하며 삼위의 영원한 사랑의 대상이 되게 해주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니라. 하나님의 사랑의 신부가 되었으면 신부가 된 삶을 살며 주와 같이 행해야 된다. 하나님의 뜻은 자기 생명이다.